이번 사연은 남편과 남편 형제들이 모두 시부모님 모시고 사는 것을 시원하게 거절했다는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 유부녀입니다. 저희 시댁은 꽤 가부장적인 집안이에요. 친지들 모이면 그렇게 장남장남 하십니다. 얼마나 대단한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님 말씀으로는 예전부터 우리 집안에 남자가 귀했어. 근데 우리는 아들이 둘이나 있잖니. 이게 다 덕을 쌓아 그런 게지.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예전부터 남편과 시누이 아주버니 사이에 은근한 차별이 있었다 합니다. 모든 지원은 장남인 아부주버님께 몰빵이었다고 해요. 그 아래로 시누가 있고 저희 남편이 막내이거든요. 시누이부터는 학원도 졸라서 겨우겨우 한두 개 정도 다닐 수 있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시누이가 정말 똑똑해요. 어렸을 때부터 성적은 늘 전교권이었고 지금도 좋은 대학 나와 혼자 잘 먹고 잘 삽니다. 그런데도 시누이 학원 하나 다니려면 사정사정을 했어야 했다고 해요. 원래 부모들은 자식들이 공부 안 하는 거 쫓아다니면서 제발 좀 해라 하는 경우는 있어도 학원 다니고 싶다는 거 반대하는 경우는 잘 없지 않나요? 그런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놈의 장남 챙기느라 시누이에게는 아주 박하게 구셨던 거죠. 보다 못한 저희 남편이 어렸을 때 시부모님께 누나 학원 보내줘요. 나는 안 다녀도 돼요. 내가 태권도 안 다닐게요. 한 적도 있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제서야 저희 시누이는 그렇게 다니고 싶었던 수학학원을 다닐 수 있었다네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랑 시누이는 아주 끈끈해요. 시누이가 코피 터지게 공부하면서 내가 꼭 성공해서 막내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다짐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시누이는 저희 남편이랑 친구같이 지내고 저한테도 친언니처럼 잘해주세요. 워낙 서름당하며 컸다 보니 두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친합니다. 놀라운 건 아주버니와도 사이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버니는 장남으로서 시부모님의 모든 기대와 억압을 견디며 산 거잖아요. 시누와 남편이 서름당하며 컸다면 아주버니는 억압을 당하면서 살았던 거죠. 아주버니는 시부모님 등살에 원하는 대학도 가지 못하고 진로도 마음대로 못 정하셨습니다. 언제나 시부모님이 하라는 대로만 꼭두각시처럼 사셨다고 해요. 실제로 성격도 굉장히 유순하시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면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형제들 사이는 좋습니다. 아주버님께서 사회생활 먼저 시작하곤 혼자 힘으로 좋은 대학 간 시누이 등록금도 대주었고요. 저희 남편이 다니고 싶다는 학원비도 대주면서 형제끼리 의리는 지키셨다고 해요. 시댁 형제들 관계를 보며 저는 흔치 않은 경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부모님은 이게 다 자기들 덕인 줄 압니다. 당신들이 잘 키워서 아들 딸들이 이렇게 우애가 좋다고 생각하시더군요. 문제는 시아버지가 아프시고 난 후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아주버니께 네가 장남이니 살림 합치고 우리를 좀 부양해라 하셨어요. 아주버니는 결혼한 지 꽤 되어서 이제 조카들이 중학생, 초등학생이거든요. 한창 아이들에게 돈 많이 들어갈 나이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한참 예민할 때라 사춘기도 오는데 어떻게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살자고 하겠어요. 형님도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을 테고요. 아주버니를 그렇게 싸고 두셨지만 정작 결혼하실 때 뭐 보태주신 건 없거든요. 그냥 귀하게 키웠다 뿐이지. 돈줄은 시부모님 두 분이서 꽉 틀어지고 계세요. 형제들한테 한 푼도 안 푸시고 얼마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들 먹고 살만해서 부모 돈 탐내지도 않고요. 그런데 장남이라고 아주버니에게 무턱대고 모시고 살라니 솔직히 그것도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아주버니는 나는 거절했어. 다들 그렇게 알고 있어. 하며 시누이와 남편에게 언질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 질려 미혼으로 살겠다 다짐한 시누, 막내로 핍박받고 자란 저희 남편, 그 누구도 시부모님 봉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당신들 늙고 아프시니 부양해줄 자식 하나 없다는 게 서러우셨나 보죠. 급기야는 다 커서 가정까지 있는 형제들 싸움을 붙이려고 작정을 하셨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아주버니네 시누이 저희 부부까지 시댁으로 부르셨습니다. 얼마 전에 아주버니께
부양해라 얘기 나왔으니 다들 어느 정도는 무슨 주제로 모이라 하신 건지 짐작은 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는 예상 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삼형제의 형님과 저까지 모두에게 내 앞으로 재산이 이 집 빼고 10억이 있다. 나랑 집사람 죽을 때까지 부양하는 놈에게 다 주마. 라고 하셨어요. 다들 그 이야기 듣고 벙쪘어요. 여태까지 본인들 재산이 얼마 있다 말씀하신 적도 없었는데 시원하게 공개하셨다는 게 가장 충격이었고요. 평생을 차별하며 키워두시곤 막상 모실 사람 없다 하니 재산 가지고 시험하려 한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 듣자마자 신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시부모님께 엄마 아빠 저 성인 될 때까지 키워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억만금을 주신다고 해도 두 분 모시고는 못 살겠네요. 저는 빠질게요. 라고 말했습니다. 신우이는 지난날이 생각났는지 그렇게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어요. 거의 울먹거리면서 토로하듯 이야기하는데 시부모님은 눈도 깜짝하지 않으시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는 신우이 보면서 콧방귀까지 뀌었습니다. 울분에 가득 찬 신우 보면서 너한테는 기대도 안 했어. 그래도 자식이니 예의상 부른 거야. 가려면 가라. 하셨습니다. 신우이는 그 길로 나가버렸어요. 저희 남편은 그거 보면서 엄마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누나한테 꼭 그렇게 매정하게 구셔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말하며 따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혀 끌끌 차시면서 저 독한 것 봐라. 애미 애비도 없는 사람 같잖니. 저 나이까지 혼자 살고 있는 거야. 라며 차리 박차고 나간 시누이를 비난하셨습니다. 그거 보는데 저까지 시부모님께 있는 정 없는 정 다 떨어지더군요. 어떻게 똑같이 본인 속으로 낳은 자식이면서 저렇게 모질게 구실 수 있는 건지 인상이 다 찌푸려졌습니다. 그러고 남편을 봤는데 화가 많이 난 것 같았습니다. 돈 1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은 아니라서 솔직히 저도 선뜻 남편이 싫다 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는데요. 의외로 남편 역시 시부모님께 저도 못 들은 걸로 할게요. 어려서도 그러더니 이제는 돈으로 형제 사이 다 갈라놓으시려고요. 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 남은 건 아주버니 하나였습니다. 형님은 그냥 저처럼 뒤로 한 발 물러나 계셨어요. 사실상 시부모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었다는 건 아주버니께 네가 이래도 우리를 안 모셔? 하는 쇼나 다름없었습니다. 다들 그런 자리라는 걸 알고 있으니 이만큼 화가 나신 것이었어요. 아주버니는 한참을 바닥을 보면서 고민하시는 듯 했습니다. 저는 내심 아주버니가 돈 앞에서는 그래도 고민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아주버니는 제 예상과 완전히 다른 대답을 내놓으셨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절 평생 그렇게 애지중지 잘 키워주셨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그제서야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그래, 결국 우리 봉양할 건 장남인데 잘해줘야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는 아주버니의 표정은 비장해 보였습니다. 저도 긴장하며 아주버니가 뭐라 말씀하실지 귀 기울였는데요. 아주버니께서는 시부모님께 두 분이 저만 챙긴다는 핑계로 차별하셔서 저는 평생 두 동생들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아껴주셨던 것도 아니잖아요. 항상 두 분 마음대로 저의 학교와 진로를 정하셔서 단 한 번도 제 뜻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따지셨어요. 시아버지는 순순히 듣고 계시다가 점점 자신을 비난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자 인상을 구기셨고요. 성치도 않은 몸으로 아주버님께 야 이 녀석아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고 역정을 내셨습니다. 평소에 그렇게 순하고 유들유들한 사람이었던 아주버니는 시아버지 말에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아버지 얼굴을 차분하게 바라보면서 저 이제 그렇게 안 삽니다. 저도 한 집의 가장이고 동생들에게 부끄러운 형은 안 되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시부모님은 그걸 듣고 충격을 받으신 듯 했어요.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러냐? 그럼 너네 중에서 아무도 우리 재산은 받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게야? 하면서 따지기 바쁘셨죠. 아주버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일어섰습니다. 그 뒤를 형님, 저희 남편과 저까지 따라 일어났어요. 다들 아무런 말 없이 역정을 내고 계시는 시부모님께 꾸벅 고개 숙여 인사만 하고 나왔습니다.
아주버니는 시댁을 나와 주차장으로 향할 때까지 아무런 말도 없으셨습니다. 저를 포함한 나머지 사람들도 처음 보는 강다니는 아주버니 모습에 놀라서 입도 뻥긋 못하고 있었는데요. 지하 주차장에 도착하자마자 아주버니께서는 눈물을 흘리면서 제 남편을 안아주셨습니다. 내 동생, 엉아가 미안하다. 진작 이랬어야 하는데 나도 어렸나 봐. 내가 장남으로서 해야 할 일을 못해서 너네들까지 힘들게 했다. 라며 거의 오열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아주버니도 나름대로 차별 대우를 받으시면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셨던 게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한참을 형제끼리 껴안고 울고 웃다가 헤어져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두 분이서 알아서 사시라 그래. 돈 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좌지우지하려는 모양인데 어림도 없지. 인상을 쓰며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시부모님은 그런 제안도 형제 중 아무도 넘어오지 않자 애가 타셨나 봅니다. 차마 그렇게 당당하게 두 분 안 모신다 선언하고 나간 장남에게 연락은 못 하시겠는지 저희에게 연락하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 막내야, 너희 아버지 다 죽어가신다. 나도 허리가 좋지 않아서 수발 못 들지 않니? 너네가 좀 고생 좀 해줘야겠다. 하면서 은근슬쩍 저희에게 떠넘기려 하시더군요. 당연히 남편은 이제 형 아니고 저예요, 엄마. 저는 형이랑 누나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못해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끝으로는 시누이에게 연락하신 모양이에요. 시누이는 혼자 살고 딸이라 만만하게 생각하셨는지 대뜸 집으로 찾아가셨다 합니다. 두 분이 간단하게 짐 싸들고 시누 집 문 두드리셨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시누이 저희 남편보다 여자라 더 서럽게 컸거든요.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모르는 사람이 문 두드린다며 저런 사람들 모르니까 얼씬도 못하게 해달라 했답니다. 경찰도 신우가 그렇다고 하니 시부모님께 돌아가라 하신 모양인데요. 아직도 시부모님은 그놈의 10억 타령하며 형제들 모두에게 돌아가며 연락해서 회유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3남매 모두 시부모님 연락 아예 차단해버리고 신경 끄고 있어요. 우선 아주버님은 정 두 분이서 살기 힘드실 때가 오면 내가 모시고 살게. 그렇더라도 부모님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지. 내가 장남이니까. 했고 시누이는 아니야 오빠, 나는 혼자니까 내가 모셔도 돼. 부모님 재산은 오빠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엉엉 울기만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시부모님의 10억에 욕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 자신이 부끄럽더라고요. 시부모님은 그것도 모르시고 계속해서 형제들 사이 이간질 중이시네요. 시부모님은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이 자식들 이간질하는 것이란 걸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남편 말로는 시부모님이 본인들에 대해서 모르셔도 할 수 없다네요. 어쨌든 그분들의 자식이니 언젠가는 자식된 도리를 해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 형제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는 요즘이네요. 그런 부모님 밑에서 남편 형제들이 참 좋은 사람들로 잘 컸네요. 맞습니다. 자식돌이는 서로 하겠다 하고 부모 재산은 서로 사양하고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닐 테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형제 간에 싸울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